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기아입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차를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7조 9천억 원대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형 스포티지를 출시를 했고, EV6도 출시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내 흥행이 담보된 이러한 차종을 통해서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기아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최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계가 돼서 여러 가지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계가 돼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지만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리포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갈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지면은 결국에는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LG화학의 내년 영업이익이 32% 넘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2022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6천억 원대로 쪼라들게 됩니다. 하지만은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친환경 플라스틱 등 고성장 사업 성장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긍정적일 시에는 LG 화학의 목표 주가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두 기업을 함께 연계해서 꼭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입니다.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 49,200원대까지 저점을 낮췄고, 마지막에는 49,35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오프라인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할 때부터 테크주로 사실상 분류가 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5거래일간 2거래일을 제외하고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15거래일간 3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카카오뱅크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총이 23조 원대로 감소가 됐고, 또 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통해서 중립에서 매도까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36% 넘게 하향 조정했는데, 현재 이 골드만삭스가 보는 이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는 5만 2천 원대였습니다. 함께 이러한 악재성 이슈가 좀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IT 그리고 이 전자 관련된 부품주인데요. 이 공급 병목 현상 완화로 스마트폰 생산량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스마트폰의 이 목표 생산 대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부품주의 좀 시장에서는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16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반등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MLCC 쪽에서 재고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MLCC의 업황 회복 시점이 애초에 예상했던 2분기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MCNEX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이번 해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245% 급증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시장에서 는 이렇게 또 실적만큼 믿을 만한 구석이 없을 것 같은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지만요. 이번 해의 경우에는 413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주들 함께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기업과 업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